두 분 다 왜 이렇게 안 드세요? 오늘 반찬도 많아서 좋은데. 아줌마? 응, 내가 나갈게. 엄마, 잼마 언니! 안녕하세요. 어쩐 일이야? 미리 얘기도 없이. 혜빈이가 잼마 씨 보고 싶다고 데려오라고 해서요. 뭐? 뭐 마음엔 안 드시겠지만 제가 결혼하면 잼마 씨가 제 와이프가 될 텐데 새어머니도 자주 보면서 친해지셔야죠. 만해 건주 형. 함부로 결혼이니 뭐니 떠들지 마.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? 결혼은 제가 합니다. 아버지도 새어머니랑 결혼하면서 제 허락받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. 안 그래요? 뭐예요? 앉아요, 잼마 씨. 실례하겠습니다. 아주머니, 여기 세팅 좀 새로 부탁해요. 우리 새어머니랑 아버지 속 좀 타시겠네. 오빠, 잼마 언니 사랑해? 내가 알기로 잼마 언니는 윤기석 대표님 사랑하는데? 혜빈아, 결혼이란 말이야. 언니, 내 방 갈래? 나 보여줄 거 있는데. 이게 뭐야 대체? 내 탓 아니잖아요. 김잼마가 당신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조치를 취했어야지. 나 모르게 비밀로 했다가 이 꼴 당했는데 당신 탓이 아니라고?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. 모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죠.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으면 이렇게 됐겠어? 당신 딸이 이제 당신하고 내 며느리가 된다. 주영이 막아야 돼요.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사람 떼어놓아야 된다고요. 해보시지, 민희경. 그래,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. 당신 몸으로 낳은 딸을 며느리 삼고 싶진 않을 테니까. 언니, 현석 오빠 진짜 멋있지? 나는 현석 오빠가 나랑테 결혼하자고 해서 너무 좋아. 혜빈아. 잠깐만. 언니, 나 이쁘지? 현석 오빠는 섹시한 게 좋다고 했는데 웨딩드레스는 역시 심플한 게 순수해 보여서 이쁘더라. 나 이걸로 할 거야. 언니, 현석 오빠랑 나 어쩜 외국 나가서 살지도 모른다? 아, 아무도 없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뭐 그런 데에서? 우리 정말 행복하겠지? 그래, 그럴 거야. 현석 씨 좋은 사람이니까. 김잼마, 누구 놀려? 내가 아직도 정신병자로 보여? 네가 다 망쳤어. 네가 현석 오빠 뺏어갔잖아. 네가 꼬셨잖아, 이 나쁜 년아! 이 나쁜 년, 이 나쁜 년아! 네가 현석 오빠 내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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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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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쁜 년, 너는 벌 받을 거야. 넌 벌 받아야 돼! 이게 놔! 이 나쁜 년! 네가 괜히 뼈새가 현석 오빠를? 나쁜 년! 마셔요.
고마워요. 혜빈이 많이 나았다고 해도 뭐 아직까지는... 저게 혜빈이 진심이겠죠. 내가 다 잘못했어요.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.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. 로라구드 대표 회의만 상정하려고요. 아마 이번엔 새어머니도 꼼짝없이 동의해야 할 겁니다. 안 그럼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죠. 스스로요? 네. 태길이랑 원장은 또 데이트냐? 아이고, 늦바람에 무섭긴 무섭네. 아주 그냥 불이 붙었네. 불이 붙었어 그냥. 누구지? 네, 나가요. 지효사님,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?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. 젬마 만나러 왔는데요. 젬마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전화해볼까요? 아니야, 그냥 또 좀 기다리지 뭐. 그냥 일단 좀 앉으세요. 예. 저 혹시 젬마 방 어디예요? 젬마 방에서 기다리고 싶은데. 여기 잠깐 계세요. 제가 전화해볼게요. 잠깐. 네? 이 사진... 아, 젬마 아버지세요. 남동생이고요. 명준아, 엄마 왔다. 미안해. 엄마가 미안하다, 명준아. 최 여사님, 무슨 일 있으세요? 왜 갑자기? 글쎄, 저도 잘. 오늘 그냥 젬마 씨 집에 와보고 싶으시다고. 젬마는 왜 아직 안 와? 유경아, 빨리 전화 좀 해봐. 방금 문자했어요. 거의 다 왔대요. 고맙습니다. 대표님 할머니가 아까부터 오셔서 네 방에서 기다리고 계셔. 널 버린 죄값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구나. 젬마도 그렇고 기석이도 현석이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. 영준아. 할머니. 이제 오냐? 내 손녀딸, 젬마야?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. 할머니. 불쌍한 것, 딱한 것. 네 잘못 아니야. 내 옷보다